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도 피부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가워졌는데요.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7.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.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. 특히 입동인 금요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. 한낮 기온도 1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.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오전 중에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.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나주와 화순의 가시거리는 100m 안팎, 곡성과 구례의 가시거리는 200m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시야가 더 답답한 상태입니다. 특히 이른 오전 중에 보통 안개가 소산됐지만 오늘은 오전 무렵 내내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. 교통안전에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담양의 현재 기온 4.4도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일교차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지금보다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20도, 순천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,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.5m로 일겠습니다.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